아주 잘게 잘게 부순 아주 아주 조그만 물방울들을 그냥 눈으로 봐도 미스트가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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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끓여가지고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습기 1타 강사 주연입니다. 끌거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습기 1타 강사 주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가습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 영상만 딱 보고 나면 가습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제가 한 방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가습기 종류부터 살펴볼게요. 가습기 종류에는 크게 초음파식, 가열식, 기화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가습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초음파 가습기는 초음파로 진동을 일으켜서 이 물방울을 잘게 부숩니다. 아주 잘게 잘게 부순 아주 아주 조그만 물방울들을 공기 중으로 퍼뜨리는 거예요. 미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초음파식 가습기는 이런 식으로 막 하얗게 안개가 분사되듯이 물방울들이 눈에 실제로 보입니다. 액체 상태로 물을 공기 중에 뿜어주는 그런 가습기인 거죠. 반면에 가열식과 기화식은 물방울이 아닌 수증기, 기체 상태로 공기 중에 물을 내보냅니다. 가열식은 말 그대로 물을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끓여가지고 주전자로 이렇게 물을 계속 끓이면 김이 퍽퍽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기화식은 너무 건조할 때 옛부터 수건에 물을 싹 적셔가지고 옷걸이 같은 거에다 이렇게 다 방에 매달아놔요. 그러면 이제 젖은 수건이 마르면서 수건에 있던 물기가 기화가 돼서 이렇게 공기 중에 들어가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습도를 조절해주는 게 바로 기화식 가습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초음파식과 가열식 기화식의 가장 큰 차이점 바로 물을 액체 상태로 내보내느냐 기체 상태로 내보내느냐 요 차이가 있는데요. 이건 위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초음파 가습기는 이 안에 있는 수돗물 물방울을 그대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수돗물에 들어가 있는 미네랄이라든가 세균이라든가 곰팡이라든가 이런 물속의 그 여러 가지 물질들을 포함한 상태로 공기 중에 내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음파 가습기는 요 안에 세척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세균 막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걸 그대로 다시 우리가 마시게 되는 거죠. 이 흡입한 것들이 기관지나 폐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 가습기 쓰실 때는 세척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늦어도 3일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주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화식 그리고 가열식은 물 분자 그대로 기체 상태로 물을 내보낸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물질이 섞여 나올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물론 가열식이나 기화식도 1, 2주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세척 관리를 해줘야 하고 가열식의 경우에는 구조가 복잡해서 세척이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비교표를 참고하세요. 초음파 가습기의 또 다른 단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백분 현상이에요. 수돗물 속에는 탄산칼슘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탄산칼슘이 그 물방울 속에 섞여 들어가 있다가 공기 중을 부유하다가 얘가 바닥에만 앉으면 괜찮은데 특히 전자기기가 있을 경우에 하얗게 이렇게 먼지 같은 게 얹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요런 이물질들이 전자기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회로에도 영향을 미치고 전자기기 수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음파 가습기를 쓸 때는 주위에 되도록이면 전자기기는 두지 않는 게 좋고요. 또 공기청정 같은 경우에는 얘가 내보내는 그런 물방울이라든가 물방울 속에 섞여있는 미네랄 뭐 탄산칼슘 어떤 먼지 이런 것들을 다 미세먼지로 인식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걸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공기청정기도 웬만하면 멀리 떨어뜨려 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정수된 물을 사용하면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정수기 물에는 염소 성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돼버리거든요. 오히려 가습기를 더 빨리 오염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죠. 실제로 저는 정수기 물로 사용을 해봤는데 진짜 하루 만에 가습기에서 쉰내가 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널리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게 초음파식 가습기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소비 전력 때문입니다. 소비 전력은 전기료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기화식과 초음파식은 소비 전력이 비슷한 편인데 가열식은 직접 물을 끓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가열식은 전기료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못 사용했다가는 전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같은 제조사에서 나온 두 가습기를 비교해보면 가열식 가습기가 초음파식 가습기보다 소비 전력이 10배 이상 높고 매일 10시간씩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 전기료는 약 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초음파식과 기화식도 전력 소비량은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화식이 좀 더 전기세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화식은 물탱크 위에다가 이렇게 팬을 돌려서 물을 증발시키는 그런 원리거든요. 미스트를 직접 공기 중으로 분사해주는 초음파식보다는 가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립니다. 초반에. 거기다가 아주 작은 기체 상태의 물입자가 주변에 있는 건조한 가구라든가 천, 이불, 종이 이런 데로 먼저 흡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기 중의 습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처음 가습기를 틀고 나서 이틀, 3일 정도까지는 습도가 그렇게 빠르게 오르지 않는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지속적으로 습도를 유지해주려면 거의 하루 종일 가습기를 틀어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사용한 시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화식이 초음파식보다는 전기료가 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습량에 대해서는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초음파식이든 가열식이든 기화식이든 습도를 높여주는 데에는 셋 다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초음파식 가습기는 이 시각적인 만족감을 주죠. 그냥 눈으로 봐도 미스트가 뭉게뭉게뭉게 나오니까 뭔가 습기가 막 차오르는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초음파식 가습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소음! 소음의 정도는 사실 가습을 얼마나 강력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기기의 특성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이 방식에 따른 소음 종류의 차이가 있습니다. 초음파식 가습기는 물이 위로 솟았다가 떨어지는 이 물방울 소리들이 좀 들립니다. 직접 들어보세요. 가열식 가습기는 물 끓이는 소리가 납니다. 보글보글보글보글 이런 식으로요. 기화식 가습기는요, 팬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팬 돌아가는 그런 종류의 소리가 납니다. 기기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기 고르실 때도 이제 후기 같은 거 참고하셔서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합식이라는 건 뭐예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복합식은 말 그대로 서로 다른 가습 방식을 가진 가습기들을 묶어서 하나의 제품으로 내놓은 걸 말하는데요. 사실 이 복합식이라는 게 좋게 보면 장점들을 모아놓은 제품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얘가 가지고 있는 단점과 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또 1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열식과 초음파식을 복합해놓은 그런 복합식 같은 경우에는 가열을 함으로써 세균 증식을 좀 억제하고 좀 더 깔끔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가열식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물탱크가 구조가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세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세척 면에서는 더 불편하고 세척이 완벽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이 끓기 이전에는 거기 안에 남아있던 세균들이 그대로 방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합식이라고 해서 좀 더 내가 세척을 덜 해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살짝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기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열식으로 복합이 되어 있으면 물을 끓여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도 그만큼 일반 초음파식이나 기화식보다도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막 미스트가 나오는 게 너무 좋아. 너무 촉촉하고 막 기분이 좋아. 그래서 하루 종일 막 틀어놔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가습이 되면은 이런 창문이나 벽 틈새 이런 데에 결로가 생겨요. 거기에 곰팡이도 슬고 막 세균도 번식하고 이러기 때문에 적당량만 가습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가습기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뭐 터치식으로 작동한다든가 뭐 이렇게 돌려서 다이얼 방식으로 작동한다든가 뭐 LED가 들어온다든가 예쁘고 못생겼고 뭐 아로마 오일을 넣어가지고 쓸 수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취향에 맞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뭘 선택했느냐? 저는 초음파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번엔 제가 산 가습기 리뷰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빠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